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참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동운동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며 그 속에서 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증인들로 주님 앞에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셔서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서 비대면 시대에 대면케 하시고 이 귀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복음 콘텐츠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두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되게 하시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1만 성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권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셔서 시대 살릴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직 제자 남기게 하시고 부교역자와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또 어린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금토일 시대에 393 언약 붙잡고 항상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제26차 세계 선교대회와 또 제10회 하나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들이 이 축제의 장에 들어가는 귀한 선교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현장에 70 제자를 세우고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자세대 선교사와 다미족 제자 TCK를 축복하여 주시고 237 살릴 귀한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귀한 또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귀한 사역자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중남미 46개국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연식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흥함 세력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럽 집회와 함께 유럽 렘넌트 대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 현장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또 전통과 문화, 예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유럽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콘서트홀이 되어버리고요. 큰 건물들, 성당이나 이런 건물들 보니까 아예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꼭대기에는 뉴에지 심벌 마크가 박혀있을 정도로 모든 현장들이 완전히 부활해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곳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음을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매년 유럽 집회 될 때마다 유럽 권역에 있는 각 나라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지는데요. 그게 물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개인 홀로 단을 쌓으면서 현장에서 등대를 망대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들, 렘넌트들이 많이 현장에 기중한 사역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또 유럽 복음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받는 기중한 축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렘넌트들, 그들은 예배도 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나라 속에서 진짜 파수망대로서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하나같이 딱 모여들어서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237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끊임없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인사치는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사를 선교사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 현장에 지금도 오늘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축복된 날이 부활절입니다. 사실 유럽에 보면 집회가 언제 진행되어지느냐, 부활절기를 앞두고 집회가 매년 진행되어져요. 왜냐하면 부활절 되면 유럽은 부활절 전에도 쉬고 후에도 쉬게 되는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참된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지만은 그러나 진짜 내용 없는 부활절을 그들이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오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용 있는 실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이 그토록 귀중하고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참된 증거, 참된 구원자라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토록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볼래 돌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부활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45절 5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고 두 번째 아담인 바로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우리를 위한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부활이 가능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해결하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랄지라도
우리가 아끼는 기도하는 자녀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두가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언제든지 결국은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많은 사람이 안 믿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조차도 사실은 부활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시체에 기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불신자들은 더더욱 부활 사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신앙 고백하죠. 전국 교회가 11시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본 사람들, 증인들이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 가장 큰 증거 중에 증거가 있다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오셨다라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의 가장 축복된 증거 중에 증거가 있다면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역사들이 내게도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게 지금도 살아서 찾아오셔서 내게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주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떡과 잔에 대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전의 모든 시간들 전부 다 과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 모든 시간들도 또한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발목 잡는 것이 뭐냐? 이 각을 하는 것이에요. 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아요.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들, 나름대로 억울했던 부분들, 나름대로 분노를 냈던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그걸 발목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 의식 속에 각인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무의식과 잠재 의식 속에서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낮에는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진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억울했던 것, 분노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잠자리 들게 되면 그 이튿날 일어나면 그런 생각들을 또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져요. 그런데 그 각인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안 빠져나와요. 오직 갈보리산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부분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내 과거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힘이 없어요. 행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뭔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데 뭔가 자꾸 포기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난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잊어집니까? 새 일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도 내 원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 매일 365일 평생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느냐? 매 순간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지쳐서 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능력을 담아주시고 권세를 담아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신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받아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들, 일들을 증거로 삼으셔서 정의로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가 어디서 끝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현재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질병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가난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했죠. 세 번이나 간절히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했는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약할 그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얻는 것이구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내가 힘내려고 하고 내가 강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문제들도 상관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나가게 되면 걸음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어려운 현실들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강함이 되고 그게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된 역사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오늘의 고난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조차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외로움조차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앞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걸 누리세요. 그때에 그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걸음 속에 저절로 흑암의 역사들을 쫓겨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의 모든 미래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최고로 보여지고 가장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면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는 우리의 모든 결과와 답을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론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을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 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미래 향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내 동기와 내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동기와 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내 기준과 육신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고 내 동기와 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결과가 뭐냐?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런데 그 염려는, 그 불안은 욥기서 3장 20절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점점 발전된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게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의 고백이죠. 내가 두려워했는데, 내가 염려했는데 그게 내 몸에 미쳤고 내게 임했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결국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원망과 절망과
다툼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또 속게 되어서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동기와 내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내 동기와 내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면은 내 계획과 내 동기를 가지고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 동기와 내 계산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 동기와 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겨우 세상에서 밥은 먹고 살겠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살아간다면 겨우 세상 속에서 밥 굶지 않고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겨우 밥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237 나라를 살려야 할 사람이고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기들, 내 계산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의 과거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하는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증거 중에 증거가 뭘까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 이전에는 먼저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였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문제, 나의 원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하셨어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참된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지금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세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어디 가셨습니까? 보좌에 가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에 가셨어요.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보좌에 계셨어. 천하만국과 구원받을 성도들과 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모든 종말을 준비하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였고 십자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하 만국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나라들을 통치해 가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미래와 종말을 준비해 놓으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게 임한 겁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게 임한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들마다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말미암아 237 살리는 빛의 역사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된 응답된 증거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게 임재한 그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서 내게 임재한 그 사실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탄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증거할 증인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한 언약으로 내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을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말씀들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모든 죄 다 사시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떡에 대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뜨게 대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단에게 발목 잡히던 가거들이 끝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미래에 완벽하게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동기와 나의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급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부 때 받지 못하신 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주의 백성들이 잔에 대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며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위기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모든 어려움들이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근세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신 분들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이룬 성물 기쁘도 넓은 그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천장 살리는 기념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한옥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살펴주시고요, 잔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265장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은빛을 누울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망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망대가 되게 하시며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레겔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니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고 4월 21일 세계선교대회가 열립니다. 23일 주일엔 제10회 하나선교대회로 진행되며 구원의 길 미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세계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일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 1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으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23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학점교회에서 있으며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매주 주일 2시 묵상타임 시 활용할 수 있는 묵상페이퍼가 본당 데스크에 비치됩니다. 다음 주일은 상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교문 통로 및 주차장 등 상원고등학교 전체 주차를 금지하니 상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 선교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미연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안전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하주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육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김인규 씨. 예. 김다송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남십전도회 4대 교구 강상범 씨. 예, 저 중청에 있습니다. 김옥군 성도님 인도하였습니다. 농인부고요. 리동일 씨. 예, 농인석에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인규, 강상범, 리동일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 누리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드렸습니다. 정말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할 수만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과정과 산업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정말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많은 현장에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눈을 뜨는 귀한 축복된 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은 우리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부활절 감사헌금에서 봉투에 넣어주시면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현장 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